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아, 이제 일어나야 돼요. 네, 이제 첫날인데, 첫날부터 운동을 빡시게 하면은, 다음날 하기 싫어집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 알아요. 오늘은 가볍게 동네 산책을 할 거고요. 제눈 뜨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 저희 집에는 고양이 한 마리와,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저 강아지 이름이 동동인데, 칼 같아요, 알람이에요. 알람이 없어도 일어납니다. 왜냐, 밥 달라고 계속 짖습니다. 그 농담이 아니라 지금, 가보시죠. 제가 일어났으니까. 제 눈뜨면 하는 일이 뭐냐, 밥 주는 게 일입니다. 엄마와 딸내미는 거실에서 같이 잡니다. 자, 보이시면 앞에 양양이가 있죠? 응, 밥 달라고 지금 보세요. 짖고 있잖아요. 밥 달라고 그러는 거, 밥 달라고. 밥안 주면 밥줄 때까지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씨. 죽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은 양양이, 오늘은 동동이. 자, 먼저 양양이 먼저 줄게. 왜냐면 동동이 밥 먹는 거 찍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먹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주르르 따라갑니다. 양양이 자기 밥 놓는 데를. 응, 먹어. 물도 없는, 물좀 있나 보다. 먹어. 이렇게 먹어요. 자, 가장 먹는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보십시오. 맛있냐? 나도 눈 뜨고선 이렇게 맛있게 밥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난 왜 이렇게 아침밥이 맛이 없지? 아니, 이제 좀 천천히 먹어라. 엄청 잘 먹습니다, 이거. 아우, 먹고해, 먹고. 순도 안 쉬워 먹네. 순도 안 쉬워 먹어. 물도 좀 줄게. 얘는 또 물도 잘안 먹어. 물 있네? 이거 바로 줘야겠다. 물 먹어. 됐어, 없어. 다 먹었어. 보셨나요? 동동이 밥 먹는 거. 양양이도 물을 줘야겠다. 양양이는 먹고 남겼다가 꾸역꾸역 먹는 스타일이에요. 먹어, 먹어. 여러분들은 지금 하수구 떨어진 시골 남자의 하루의 일과 시작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눈 뜨면 하는 일이 얘네들 밥 주는 게 일입니다. 밥 안 주면 계속 짖어요. 자, 동네 한 바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가볍게 아침에. 지금 원래 저밥 주고 나면은 하는 일이 유튜브 들어가서 다른 채널도 이렇게 보거나 이제 블로그 보고 블로그 이제
글쓸 거, 준비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산책하고 나서 한 바퀴 돌고, 정말 시골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예. 지금 시골, 지금 새벽의 풍경입니다. 예. 강아지는 여기 밭 일구시는 분의 강아지입니다. 예. 순해요. 예. 저희 동네의 상징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있던 건데, 돌아올 방법이 뭐 동네를 지켜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예. 네, 저는 뭐 그닥 저런 걸잘안 믿어 갖고 신을 잘안 믿어요.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예. 아침에 그냥 걷기. 예전에는 이 동네가 그래도 좀 많이 이렇게 뭐랄까 좀 젊은 혈기에 이런 냄새가 났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다 고령화예요, 고령화. 이 동네에서 저희 집 유일하게 4대가 같이 살았고, 지금도 제가 가장 젊습니다. 저희,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저희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할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2대가 사는 집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예, 그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고령화가. 예. 지금 저희 동네에서 젊은 사람이 저밖에 없고, 제가 가장 젊고,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어르신들만 살아요. 예. 저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 분들만 다 계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계시는 거지. 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모님 윗세대, 그러니까 할머님 세대 분들하고, 부모님 세대. 이렇게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없어요. 여기 동네에 사는 사람이. 제가 유일합니다. 제가 유일해요. 그것도 유일한데, 더제 밑에 세대, 제 자식 세대, 사는 경우는 아예 없죠. 예. 유일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제가 유일해요. 저희 동네 가구 수가 한 50가구가 되는데, 유일합니다. 저희 집 유일해요. 애들이 있는 집이, 저희 집이 유일합니다. 아침부터 동남바퀴. 좀또 웃긴 얘기를 한번 해줄까 또? 근데 여기가 원래 이제 이번에 다 만수대가 여기까지 찼었어요. 대청호 여기가 상류입니다. 그러니까 대청호 중에 대청호 대전의 대청호 호수에서 여기가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상류예요. 상류지기 상류예요. 가장 끝입니다. 끝.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 만수 때 이번 장마 때다 찼었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낚시할 때 포인트인데 알려주면 안 돼. 저도 낚시를 한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 또 낚시 요즘은 또 가끔씩 누워 낚시 정도는 해보고 싶어요. 다시. 예전에 낚시도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길이 났잖아요. 길이 났어 이제. 예, 아니 여기가 포인트야. 저기가 기가 막히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데가. 예. 낚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예. 시골의 아침은 도시와 아침과는 차이가 있나? 제가 봤을 때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똑같아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가을이 되면 물안개가 피면 되게 멋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물안개 필 때도 보여드릴 텐데, 태풍 바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되게 시원하네요.
아, 좋네요. 이렇게 또 새벽에 일어나고 이게 또 혼자 떠들고. 한 바퀴만 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도 올리고, 유튜브도 시청하고. 여기도 낚시 포인트네요. 이렇습니다. 이게 다 산이에요, 다 산. 저도 산 밑에 살아요. 바람 소리 혹시 들리나요? 이 나무, 바람이 이 나무 가지들을 흔드는 소리가, 저는 이 소리가 되게 좋아요. 참나무들이, 도토리 나무들입니다. 참나무, 도토리. 오히려 시골 사람들은 이런 거 도토리 관심 없어요. 다 주워간 사람들은 다 도시 사람들이야. 또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와요. 그 때만 되면 와가지고 가방 싸들고 와가지고 다 주워가요. 저희 어머님도 뭐 시간 날 때마다 여기서 도토리 주워가지고 묵혀주시고 합니다. 저 안쪽에 보면 밤나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도 종종 죽고. 이 앞에 나무들은 다 벚나무들인데, 다 벚꽃나무예요. 여기는. 봄에는 벚꽃 폈을 때 되게 이쁩니다. 동네에 들어오는 길은 되게 좋아요. 살기는 좋습니다만, 뭐, 다소 불편함도 있죠. 사실, 여기는 저는 시골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왜냐면, 이건 시골도 아니지. 진짜 시골은, 막, 진짜 막 차도 안 다니고, 막, 완전 오지에 있는 시골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도, 녹지니까 시골은 시골이에요. 여기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도. 대전이긴 한데, 대전에서 끝이에요, 여기가. 대전하고 충북하고 딱 경계선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또 일하러 가시는 새벽부터, 일하러 가시는 동네 아저씨, 어르신. 거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토지 규제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여기가. 시골이라고 맘 놓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묶여 있는 게 많아요, 묶여 있는 게. 그린벨트가 묶여 있는 게 많잖아요. 보시면. 요게 이제 인공습지, 대청호의 인공습지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2006년도, 요게 이제 인공습지예요. 보기에는, 이게 뭐, 그냥 풀숲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정화시켜가지고, 그 정화된 물을 일부러 이쪽으로 흘립니다. 왜냐면 깨끗하게 더 거쳐서 나가게. 여기로 물을 끌어올려요, 이쪽으로. 그냥, 또랑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저쪽에 이제, 최종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물을 정화시킨 정화시설이 있어요. 그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여기로 올립니다. 한번 이따 가서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거쳐서 나가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내려가요. 왜냐면, 대전 사람들이 이물을 다 먹기 때문에, 대전 사람들이 대청호 물을 다 먹거든요? 얘가 가장 상류잖아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만든 거죠. 아무튼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지금이 진짜 물이 더 깨끗한 거예요. 오히려 또랑도 솔직히 지금 더 냄새가 안 나. 뭐 예전에 그러잖아요. 뭐야 옛날 물이 깨끗하고 좋았다고. 제가 봤을 땐 반대야. 오히려 예전에는 동네에 정화시설이 안돼 있었어요. 그냥 막 집에서 씻는 물, 막 이런 하수들이 그냥 대청으로 다 흘려나갔어요.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또랑가에
또랑가에 막, 여러분 아시죠? 그 또랑가에 막 거품 생기고 이런 게 왜 그런지 아시죠? 정화 안 된 물들 막 내려서 그래요. 그 냄새 나고. 오히려 또랑가에 냄새가 엄청 났었어요. 보시다시피, 요 위에가 뭐냐면 경부고속도로예요. 대전에서 충북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타신 분들은 다 이 다리를 지나갈 거예요. 경부고속도로인데 이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들도 그냥 안 내려가요. 여기 대청호수로 다 정화돼서 나가요. 정화돼서. 예, 그만큼 관리 체계가 지금 잘 됐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심했던 게 뭐냐면 대청호수가 예전에는 상류지역에 저희 미군 저유수가 있었어요. 그 미군 저유수의 그 뻥 뭐 그 기름들이 대청호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었습니다. 사실은 예, 그게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들 깨끗 대전 분들은 지금 많이 깨끗해진 물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히려 예전보다 예, 지금 정화시도 되게 잘 됐거든요. 오히려 도시보다 이 시골 쪽 대청호 주변은 하수관 공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류에 그 물을 깨끗하게 이제 관리를 하려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 대청호 주변은 하수관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되게 관리가 철저해요. 단속도 되게 심하고. 그래서 낚시도 못하게 하는 거고, 뭐, 일체의 뭐 어떤 것도 이제 못하게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여기, 송류관. 송류관이 일로 지나갑니다. 예, 송류관 공사할 때 제가 어릴 때부터 다 봤기 때문에 저 어디로 지나가는지 다 알아요. 예. 저쪽 산 뒤에 저유소가 있습니다. SK 저유소가 있어요. 예. 거기로 지나가는 송류관입니다. 이렇게 가로질러서 갔거든요. 예. 예, 산으로도 지나가고. 두 개가 지나가요, 두 개가. 거기서. 저희, 송류관이 일로도 가고 저쪽, 호수 쪽으로도 지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하다 보면 운동이 아니라 뭐 아침에 눈 뜨고 나와가지고 그냥 어디 동네 우리 집 동네 소개 같네. 이거는 공용 화장실 동네 입구에 있는 여기가 이제 공원 아닌 공원인데 참 우리나라는 이런 공적인 거를 내 것처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좀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있죠. 예, 공용 화장실이고 화장실 되게 깨끗해 잘 돼 있어요. 청소를 매일 하니까. 이제 여기가 제 동네 입구예요. 입구인데 여기가 사실은 다 논이었습니다. 논. 예, 논밭인데 여기는 여기 운영하는 야구장 걱정 다 나오는 쓰레기들. 이런 보기 안 좋아. 이 동네 입구에다가 이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야구부장 쓰는 사람이 이렇게 쓰면 되냐고. 여기 이제 공원이고요.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체육시 여기 운동장도 다 공용입니다. 공용인데 개인처럼 쓰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리틀 야구단이 쓰고 있는데 좀 운영이 있어서 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예. 자기네들이 투자했다고 자기네들이 구장을 쓰려고 투자를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의 독점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이 다 쓰게 돼 있어요. 예.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김에 뜀박치 한번 할까요? 얼마 전에 장마 때 여기 다 물이 차가지고 여기가 대청호가 만수되면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 왜냐면 여기 원래 논이었거든요. 다 논이에요. 다 논이었었는데
이런 물들도 다 이게 수도를 다 공용 수도를 갖다 쓰고 있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유.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나와가지고 또 걸어가니까 좋네. 개운합니다. 개운해요. 이제 가볍게, 이제 가볍게 슬슬 이제 몸을 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게, 처음부터, 첫날부터 운동을 빡시게 하잖아요? 그럼 몸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다음날부터 이 운동을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천천히, 조금씩, 예. 오늘은 걷기를 했다면, 다음날은 조금 더 빨리 걷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씩 뛰면서, 이렇게 운동의 양을 늘려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부터 힘들게 빡시게 하면, 아우씨, 다음날 또 하기 싫어져. 예. 뭐든지 가볍게, 과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예. 아, 동네 입구에다가 이게 뭐냐고. 아, 진짜. 치우려면. 이거 폐기물 업체에 불러다가 다 치우던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부터. 와, 오늘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네요. 구름이 있는 건가, 이게? 구름 없는 것 같은데? 예. 네. 아직 해는 안 떴는데, 해 올라오고 있나 봐요, 이제. 해 떴지, 이제 환해졌으니까. 보시면 이 풀숲에서 우러대는 여러 가지 이 소리들 혹시 들리시나요? 예, 네, 산속에서도 우는 소리. 이건 밤나무네요. 예, 네. 와, 저 밤 익은 거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밤송이 떨어졌다. 벌어진 거 있네. 밤, 오, 밤 주셨어. 와, 봤죠, 여러분들. 밤, 와. 오, 잘 익었는데, 예. 좋아, 좋아. 오. 내일도 밤 주셔야겠다. 역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어이씨. 내가 이거를 지금, 밤을 안 주셨으면 이미 딴 사람이 주셨을 거 아니야. 예. 내가 먼저 죽은 거지. 가시가 막혔다. 밤까지 조심해야 돼. 아, 가시 막혔어. 됐다. 자, 저는 일부러 저는 일부러 저기 뭐야 밤을 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떨어진 것만
떨어지는 것만 지금 주워 가는 겁니다. 네? 저 이미 누가 갔잖아. 이거 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저는 일찍 일어나는. 어이 뭐야? 얘 썩었네. 아우. 얘 들었나? 들었다. 옳지. 오, 크다. 이렇게 원래 하나씩 들어있는 게 밤이 커. 두 개씩 들어있는 거보다. 자. 오, 저 하나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런 밭나무가 맛있어. 혹시 또 모르니까 봐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야, 안쪽에 더 많은데? 옳지. 옳지. 여기도 있고. 주머니 꽉 찼어. 밤이 주머니 꽉 찼습니다, 예. 여기도 있고. 야. 아들내미가 밤을 좋아하는데 잘 됐다. 오. 이러다 씨, 뱀 나오는 거 아니야? 뱀 조심해야 돼요. 와, 이거 누가 벌써 한번 이렇게 깠네. 안 익었네. 까질려나? 까질려나? 익었으면 이게 까져, 웬만하면. 웬만하면 익었으면 까진다고, 이렇게. 자, 얼치야. 내가 어찌 다 한 것 같다. 익은 거야? 썩은 거야? 몰라. 암튼 가져가. 얘 썩은 거네. 얘 안 익었어. 얘는 딱 보면 알아. 옳지, 마지막. 맛있는 밤일 것 같아, 이거. 예. 네.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만 따면 재미없잖아. 내일도 따야지. 자, 보시면 고아 송류관 매설지역 인근 구착작업전 연락료마. 예전에 기름도둑들이 많았죠. 와, 오늘 밤 이만큼 땄어요. 와, 딴 게 아니지. 죽은 거지. 와, CR도 굽네. 야, 맛있겠다, 이거. 야, 아들내미가 밤을 좋아하는데. 잘 됐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혼자. 와, 또 이게.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또 이게 산책을 하니까 밤도 죽고 얼마나 좋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동네 분이지만서도 저는 별로 이런 건 진짜 이게 시골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농기계를 여기다 놓을 건 아니거든요. 근데 동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인 것 같은데 막 모든 땅을 다 자기 것처럼 쓰시는 분도 있어요. 막 자재도 뭐고 막 갖다 놓고. 아휴, 예, 좀 문제 이제. 예. 아, 시원합니다. 시원한 게 아니고 이제는 땀이 나려고 그러네. 벌써?
아, 오늘 왠지 더울 것 같아요. 예. 오늘 더울 것 같아. 느낌상. 분명히 아침에, 그러니까 저쪽 처음에 나올 때는 시원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은 예. 땀이 납니다. 아이고, 저 어르신들 지금 아침 운동 나오신 거 보세요. 두 분이서. 예, 요즘은 어르신들도 운동 많이 하시죠. 예. 아, 이게 습지입니다. 인공 습지. 예. 가을이 되면은 저기 풀을 다 깎습니다. 예. 다 깎아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쪽에 오니까 바람이 부네. 시원해라. 저쪽에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랬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대전에서 높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예. 예, 높은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의 끝에 살면서 높은 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높은 지대죠. 예. 아침에 이 새소리, 시골의 와 도시 차이 이런 거죠. 예. 예. 새들이 막 엄청 울어대네. 예. 이번 장맛비에 수위가 여기까지 꽉 찼었는데, 예. 여기가 꽉 차면 이제 댐 수위가 이제 만수거든요. 예. 수문을 무조건 열어야 됩니다. 예. 예전에 여기 도로까지 찬 적이 있었어요. 예. 여기가 다 차면, 여기까지 차면은 대전의 그 대청 호수는 만수예요. 꽉 찬 거예요. 예. 이염수입니다. 이염수. 사실 시골 살면 뭐 장점이라 하면 뭐 깨끗한 환경과 뭐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죠. 뭐 청정. 뭐 그런 거고, 그의 좋은 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사실 살기에는 도시가 더 좋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도 마찬가지고. 여기 버스 여기 1시간 반에 한 대씩 다니는데, 저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차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어르신들은 병원을 한번 가더라도 교통편이 좋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살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살고 나이 드신 분들이 도시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병원 다니기도 편하시고. 예, 오히려 반대로 살아야 이게 좀 뭔가 패턴이 좀. 근데 지금 솔직히 시골에 다 어르신들만 고령하다 보니까 동네가 많이 조용하죠. 예, 애들도 시골에 많고 뛰어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리고 반려견 키우기 얼마 좋아 여기. 예? 근데 그렇지가 않죠. 아침마다 이렇게 개 끌고 나오잖아. 예. 그냥 자연 산책로야. 그냥 자연 산책로. 예. 시골의 장점이라면 그런 거고, 단점이라 하면
어씨, 뭐 물었나? 응. 단점이라 하면 교통시설 불편하고 뭐 여러가지 일단 편의시설이 불편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짜장면조차도 배달되지 않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일부러 시내 나가야 되고 아이들이 있는 곳들은 조금 그렇죠. 뭐 교통시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뭐 술 한잔 먹고 들어오기가 좀 많이 불편하고. 안녕하세요. 지금 살짝 가는 거.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아버님 세대들 분들이죠. 네. 거의 저희 부모님 세대하고 할머니 세대 분들만 살고 있습니다. 저의 세대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제가. 유일하고 사다가 살았던 집도 유일해요. 예. 네. 여기 빈집입니다, 빈집. 주인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안 살면 거의 폐가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골들. 이 집고 또 별장식으로 쓰는데, 사람이 안 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집은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의 길을 무시를 못 합니다. 예. 사람이 살고 있는 곳과 관리를 안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곳과 아닌 곳은 집이 변화가 있어요. 예. 야, 꼬리 흔드는 거 보세요. 예. 밥 먹었냐? 하, 네. 오늘 9월 1일이고요. 이번, 하소서 들었던 시골 남자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작이었는데, 오늘은 가볍게 산책하는 걸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집수리 달인 작업차가 여기 보이네요. 설봉이. 네,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앞에 보면 제가 저수지가 있고 저희 집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어요. 저희 집 이제 태양광 6km짜리 있고요. 저희 집은 뒤에 바로 뒷산입니다. 그 이번 장맛비에 살짝 조금 쫄았어요. 진짜 산사태 날까봐. 이제 해가 올라오네요. 저 반대쪽에서. 이쪽이 서쪽입니다. 저희 집은 악조건이에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죠. 서양이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쪽이 북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이고요. 예, 이쪽이 동쪽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죠. 이곳으로 예, 오늘 하루 가볍게 산책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제 요거 검색부터가 하는 게 오늘 하루 일과 시작입니다. 그래 동동아 인사하거라. 참 그냥 먹보입니다. 먹보. 먹는 거밖에 몰라. 그냥 발을 닦고 나갔다 왔으니 발을 닦아야겠죠. 발 닦고 내일부터는 가볍게 한번 땜박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영상은 내일 업로드는 안하고 종종 이렇게 중간중간에 예. 왜냐면 거의 뭐 같은 방식의 패턴을 영상을 너무 자주 올리면 또 식상할 수 있어서 오늘은 어쨌든 첫날이니까 첫날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 정도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동동아. 다음에 봐요. 왜 그래. 예. 보시다시피 양양이도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꼭 얘는 여기서만 있어요. 밥 먹었지?